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규맨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제바우단이라는 공포게임입니다. 일단 이 게임은 18세기 프랑스에 출마하여 큰 사장자를 낸 괴수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 제바우단이라고 합니다. 제바우단은 프랑스의 작은 농촌마을의 이름이라고 해요. 이 농촌마을의 늑대같은 모습이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맹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제가 온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 지금 이 조그마한 마을이 제바우단이겠죠. 그 괴물이 출몰한다는. 좋아. 32? 왜 32지? 야, 그래도 이렇게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? 저기요! 저는 기자입니다! 어, 뭐야. 왜 자꾸 쭈냐? 숫자가? 뭐야, 쟤 뭐야! 되게 느려! 제가 그 괴물인가? 두렵게 느리네. 저딴 스피드로 누굴 잡아먹겠다는 거야? 넌 멀었어, 임마! 어, 안 쫓아오네? 어, 사라졌다. 어, 뭐야. 오라리. 얘는 33. 뭐야, 또 따라오니? 어딨어? 아, 이 소리 멀미나, 이 늑대인가나. 어, 멀미나. 뭐야, 뭔 소리야, 이거. 아니, 누가 브금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? 이거 브금 만든 사람 잘려야 돼. 이거는, 어? 브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. 이거 뭐 소비자가 불편하잖아. 손전등이 없구나, 이 게임은. 아이, 깜짝아! 아니, 57번째 전등이 어딨는 거야? 이거 어떻게 찾아, 이거를. 내 생각엔 57번째 전등은 냄새가 좀 틀릴 거야. 자, 일단 이쪽에 있던 두 개는 아니었으니까 약간 왼쪽으로 가보자고, 친구들. 아니, 저 대머리 늑대 저거 이동 속도는 느린데, 어? 야비하게 이 숲을 이용하는구만. 나를 사냥하려 들다니. 달만 아니었으면, 어? 저 늑대도 나한테 안 됐을 텐데 말이야. 내 생각에는 이 늑대가 온다. 뭔 소리야. 어제 난 소리야. 이따 전등 쪽으로 가야 돼. 전등. 아, 다행이다. 아, 열 번째 전등이야, 이건 또. 야, 전등 근처에 있으면은 못 오나 봐. 좋아, 이거를 잘 이용합시다. 전등 근처에 있으면 못 온다. 첫 번째 팁이야. 나 같은 길치가 이 게임을 깰 수 있을까? 아니, 난 기대하지 않아. 이 게임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자면 봐라. 너는 이 게임 못 깨. 내가 널 잘 알아. 왜냐고? 내가 너니까. 자, 18번째. 자, 좀만 쉬자. 어디야? 또 어디야? 아이씨! 야! 전등! 전등 이 자식아! 전등이 옆에 있다고 이 자식아! 이거! 룰브레이커네! 아니, 너 나랑 그 약속한 거 아니야? 전등 옆에 있으면 안 죽이기로? 아,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. 와,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여. 야, 늑대, 넌 이제 날 못 잡아. 그 짧은 다리.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세 번 죽으면서 너의 다리 센티미터를 파악했지. 너의 길이 37.5cm. 내 다리 105cm. 차원이 달라. 큰일! 4? 멈춰! 일단 진정해, 친구. 좋았어. 내가 보고 있으면 안 달려드나봐. 좋아, 저 녀석. 저 녀석은 모를 거야. 내가 왕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초고수라던 걸. 난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. 뒤에서 사부작거리는 거 바로 듣거든요. 사부작!
바로 이렇게. 야, 저거 몇 번이지? 오? 아니 어떻게 숫자가 요따구로 나온 거지? 어, 그러지 마. 어디야? 알려줘. 힌트 좀요. 어디야? 어디지? 아, 여기 있다. 너 옷 벗고 있구나. 아, 자식. 몸매 자신 있나 봐. 나도 요즘 어 에어로빅을 좀 하거든. 이거 나중에 몸매 대결을 해봐야겠구만. 아, 여긴 어디야, 세상에. 맞는 길이야? 어, 근처에 전등이 없냐? 이게 어디야? 잠깐만, 타임. 내가 널 봤잖아, 자식아! 임마! 자식아, 너 몇 살이야? 아, 이거 보면은 원래 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래, 일단은 이 돌부터 정복하자. 그래, 올라가. 좋았어. 이 돌을 먼저 정복하는 거야. 그래야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. 핫! 알았어. 좋아. 올라가. 안녕, 친구! 너 거기서 뭐하니? 너는 여기 못 올라오는구나? 이 멍청한 좀비 자식. 아, 좀비가 늑대구나. 자식아, 임마, 어? 내가, 이런 거 많이 올라와 봤어. 내려오면 따라오겠지? 진짜? 일단 내가 저 녀석. 아, 낙뎀도 있니? 아니, 이런 게임에 낙뎀도 있어. 아니, 그래도 하나 정도는 찾고 싶은데. 미세하게 길이 있다고? 42! 42! 좋아. 40번째 찾았습니다. 좋아, 그렇다면은 이 근처에 분명 전등 하나 더 찾아야 돼. 내 생각에 이거 43입니다. 어? 전등아? 전등아? 너 날 배신한 거니? 아닌데요? 아니 이거, 아, 길을 따라갔는데 분명. 왜 안 되지?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아, 이상하네. 저기있다, 나무 뒤에. 넌 몇 번 있니? 너가 35였지? 이쪽에 불빛 하나 더 있거든요? 얘 몇이지? 37? 아니 이렇게 되면 40분대를 난 찾았는데 이미? 어,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? 오, 앞에 안 보이는데? 아, 벽이네. 벽 쪽으로 왔어, 내가. 아이씨, 아유, 못 깨겠다. 아유, 드럽게 어렵네. 포기! 아, 이 게임은 제가 못 깹니다. 아, 드럽게 어렵네.